자, 이제 453쪽 구호부터 보시죠. 구호는 둔기구니 수정이면 길코 대정이면 흉가리람. 주자는 그렇게 읽었어요. 구호는 둔기구니 수는 정이면 길코 대는 정이라도 흉가리라. 이렇게 토를 다르게 어떻게 오 돼요? 거존 특정이 당 둔시하니 야교 강명지현이 삐지 보면 즉능 제두눈으로 된 이게 무엇이냐람 고로 둔 기호님 인근지조는 수 둔난지세라도 어기 명비엔 비유소냐오 유기시비 유소불행하고 덕택이 유소불하니 신은 둔기구님 인군지 둔야람 기고택이 유소불하면 신은 위건이 불재기연이 위건 거기 욕취정지면 구흉지도니 노소공 고귀향궁지사의 시야람 고로소정즉길야람 소정은즉 점정지야님 약반경주선수덕융현하여 복선왕지정엔 최후 부조하니 비이도 순치하야 위지불포야옴 우비 염년불이를 약탕지소야님 불비즉 상둔하야 이지역 망의리람 구호수 이 양강 중정으로 거존미남 연이나 당 둔지시하야 함엄중하야 수유 유기 정응이나 이 음료 제약이라 부족이 제하고 초구이득 민어하야 중계 귀지하며 구옥함체로 유고윤희에 부득시하야 위둔기고지상하니 첨제이처소사즉수정이남 점재이처소사즉수정이면 유가회끼리연이와 이처대사즉수정이라도 불면허흉이란 상활둔기고는 시비강야람
고태불하급이라 시로 덕심이는 광대아닌 인군지투냐람 상륙은 승마반여하여 으펠연여루다 유기 음유로 거둔지 종하고 제험지 극하야 이무응원하야 거짓불안하고 동부수지하야 승마유광이라감 부판여부진하야 궁핵지심이지여 읍혈연연이 둔지극야람 약양강이 유조면 즉둔기극허니 가제의리람 음유무응하고 처둔지 종하야 진무소지하님 우구이라 고로기상이여차람 상아르펠연연이 하가정야리옴 든난궁극하야 막지소위라 고로지읍혈이람 전폐여차하니 기능장구호압 부쾌자는 사야오 효자는 사지시야니 분삼이우양지면 조기 포괄중니니 이니 신지하야 총유이 정지면 천하지 능사의 피리라 이건 뭐 깜짝 퀴즈인데 지금 막 일이 시작돼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냥 앉아 있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깜장깜장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잖아요. 설령 그렇게 하다가 못 해결을 못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해나가야 되지요. 그런 상황이 지금 구에 있는 상황이에요. 구호는 둔기곤이 소정이면 길고 대전이면 흉하리라. 이제 둔난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한다는 게참 어렵겠죠. 그렇다고 임금이 임금 자리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가 없지요? 임금이 백성들한테 내려주는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곶자는 이게 기름질 곶자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곶자는 은혜 곶자예요. 임금이 백성들 개개인한테 주는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 둔기곤이니까 임금이 진나라는 세상에 당했어도 임금이 바뀔 수는 없는 거니까 임금이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 그러니 그때 갑자기 임금이 큰일을 하겠다고 했다가는 도망치는 거니까 소정이면 길고 조금씩 곧게 나가 조금씩 고집을 피우고 나가다 보면 즉 조금씩 조금씩 조금 헤쳐나가다 보면 길하고 한꺼번에 확 헤쳐버리려고 크게 정고하게 나가려고 하면 흉하게 되더라 이거죠. 근데 주자는 어떻게 풀이했냐면 구호는 둔기곤이
그 고택을, 그 은혜를 주는 데에 둔다란 상황이 됐으니, 손은 정이면 길고, 작은 일은 곧게 나가면, 임금이 마음먹은 거, 작은 일은 곧게 나가면 길하고, 큰 것은 곧게 나간다 하더라도 흉한 거다. 정자가 불이한가하고 좀 다르지요? 오, 거, 존, 특정이, 당, 둔시하니, 오이 위치가, 오가, 거, 존, 특정. 높은 자리 있지요? 임금 자리 있고, 특정. 양효니까, 특정도 했어요. 특중도 했어요. 아니, 특중도 했지요. 오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랬는데, 시기가 언제냐면, 분나란 때를 당한 거예요. 그랬으니, 약, 유, 강명지, 현이, 위지, 보면, 능, 제둔, 의로되. 이 강명한 현인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능히 이 분나란 시대를 거뜬히 넘겨갈 수 있어. 건너갈 수가 있어. 근데 이 구호효의 짝꿍은 누구지요? 육이효예요. 이 어려운 때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때는 강명한 임금과 강명한 신하가 말이 이게 맞아야만 넘어갈 수 있는데, 임금은 강명한데 밑에 신하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기 무신자라. 그래서 이 넘겨가지 못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 신하가 없어. 그럴 만한 신하가 없다 해가지고. 고로 둔기군. 그러니 그 고택, 혜택을 주는 데에 둔다는 세상이 된 거야. 인군지 존은, 임금의 높은 그 존위는 수 둔난지세라도 어기 명의엔 비유 손냐오. 그 둔다란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임금이라는 명칭과 그 임금이라는 자리에 있어서는 비유수, 손해릴 바가 없어요. 그죠? 덜어낼 것이 없어. 오직 뭐가 문제냐면 기시위 유수불임. 그가 시행하고 하려는 것들이 행하지 못한 바가 있게 되잖아요. 이 둔다란 세상에는 지금도 그런 나라 대통령들이 많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이로되 밑으로 시달이 안 되고 행해지지 않는 상황.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덕택이 유수불하하니, 그러니 덕택이 유수불하. 불하할 때 하자는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가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위에서부터 시달을 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신은 둔기고니. 이것이 바로 둔기고의 상황이다 말이죠. 그러니 그 둔기고는 인군의 둔다. 일반 사람들이 둔이 아니라 임금의 둔다는 상황이다. 기 고택이 유수불하면, 그 고택이 내려가지 못하는 바가 있게 되면, 밑에 사람들한테까지 파급되지 못하는 바가 있다면, 신인 권위불재기야. 그러면 그 사람의 권력과 위세가, 권위가 불재기, 자기한테 있지 않은 거잖아요. 야, 그좀 갖다 줘 했는데도 안 갖다 주는 그 사람 권력이 없는 거잖아요. 권위 거기에 욕취정지면 쿠흉지도니. 권위가 자기한테서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취는 갑자기 쥐자예요. 갑자기 정지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쿠흉지도예요. 흉함을 구하는 도야. 흉하게 갖고 가는 방법이란. 그렇게 했던 임금이 누구냐면, 춘추시대 때 노나라 소공. 소공은 춘추시대 때 노나라 소공이거든요. 이 노나라 소공이 계순씨라는, 계순씨, 숙순씨, 맹순씨 배웠잖아요. 이 계순씨가 권력이 막강해지니까, 임금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뭐좀 해줘라 하면은 거기서 딱 권력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놈 싸가지 없다 해가지고 계순씨를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실패했어. 실패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기에 덜미가 잡혀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귀향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귀향공이라는 사람은 삼국시대 때
위나라 임금이었대요. 위나라 임금인 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 하다 그랬냐면,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마소라는 사람, 사마소를 제거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실은 주역을 제가 우리 역사를 훤히 꿰뚫고 있어서 우리 역사를 갖고 얘기해줘야 훨씬 재밌는데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단 있는데 풀고 할게요. 그러므로 소정직 길려라. 조금씩 조금씩 바로 잡아 나가려고 하면은 길하다. 소정은 바로 뭘 말하냐면 점정지하라. 점차로 점차로 바로 잡아 나가는 걸 말해요. 한꺼번에 확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뿔을 바로 잡으다가 소를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절대로 소뿔이나 이도 지금 이렇게 들떠 있는 걸 바로 잡으려면 뭐 이게 뭐 막 걸어놓고 막 한참 1년 이상 하잖아요. 그렇게 한 해버리면 이가 상해서 뭐 못 버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소정을 해서 점차로 성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약 반경 추선이 수덕 용현하야 부 선왕지 정의 제후 부조하니 반경이라든지 주나라 선왕 같은 임금이 수덕 용현하야 자신의 덕을 수양하고 현인들을 써서 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복 선왕지 정의 선왕의 정치를 회복함에 제후 후조하니 제후들이 다시 주나라에 조회를 하러 왔으니 미 이도 순치하야 지난번에 순자 배우셨지요? 이 점자로 길들여 나간다는 건데 이도 순치 도로서 길들여 나가는 거지 그죠? 도로서 차츰차츰 길들여 나가서 미지 불포야 그 갑자기 포자 여기서는 갑자기 포악하게 되는 짓이 포악하게 되지 않은 예가 되고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다는 것은 또 곤란하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임금도 있다는 거지. 우비 여면부리를 또 여면부리 여면이라는 것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기를 약 당지 희소야니 당나라 때 희공과 희종과 소종 이제 황제들이죠 희종 황제와 소종 황제라고 하는데 이 그 희종 임금이라는 사람은 환관들에게 옹립이 돼가지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환관들한테 들렸어요 가지고 그 이제 환관들이 뭐하면 안 됩니다라고 꼼짝없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소종이라는 임금은 희종의 동생인데 환관들이 전행을 해서 결국에는 그 번진인 주전충이라는 사람 있죠? 주전충한테 시해를 당했고 그 아들 슬프레자의 황제는 당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국에는 큰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이렇게 이런 둔나라의 세상을 굳이 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고 꼼짝없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팔짱 끼고 있다 그냥 망한 임금이 바로 당나라의 이 희종과 소종 같은 임금이었으니 불위즉 상도나 그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항상 그 둔나라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지어 망이라 망하는 데에 다다르게 되더라 이거죠. 번호를 읽으세요, 이제. 구호, 수, 이, 양강, 중정으로, 거, 존이나. 이 구호가 비록 양이잖아요. 그리고 강하고, 중도를 얻었고, 정도를 얻었어. 양강, 중정의 그런 좋은 자격들을 가지고서, 거, 존이, 높은 자리, 임금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언제냐면, 당, 둔, 지, 시야야. 아주 둔나란 때를 당해서 함어 험중 이게 자기를 중심으로 옆에 꼭 간신들이 꼭 끼고 있는 것처럼 그죠? 뭐 하면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라고 딱 끌어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걸려있잖아 앞뒤로 그래서 함어 험중 험난한 속에 빠져서
수요 유기 정이라 비록 저 유기에 정응이 있어. 근데 그 정응도 유순에서 유약한 사람이야. 음유 제약이라. 근데 그 정응이 있기는 하지만 음이고 유하면서 재질은 약한 사람이라 해야죠. 그래서 부주기재하고 그 구제하지 못해. 그 분나는 세상을 건너가지 못하고 초구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초구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 짝꿍도 아니야, 그죠? 초구 득민어하야 초구가 저 아랫자리에서 민심을 얻어서 충계귀지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귀를 해. 그러며 구호 감채로 또 구호가 어디에 있냐면 감채에 있어. 그죠? 물, 물에 해당되는 물의 핵심에 있어. 그러니 유고륜이 물이라는 게 원래 흘러가는 거잖아요. 기름진 것이 윤기를 주듯이 고륜하는 그런 것은 있어. 있지만 부득세 그 고택을 줄 수가 없어. 어찌 보면 지금 북한의 실정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자기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량을 국제 원조도 받고 자기들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걸 밑으로 주질 않아. 그렇죠? 그러니 위 둔기고지 상이니 그러니 그 둔기고 둔기고의 상이 되니 점재 이처 소사 즉 수정이면 유가 휙길 연이와 점쳐서 만약에 둔괴에 구효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소사직, 그죠? 작은 일에, 작은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있게 되면 수정이면, 발을 정자, 정도를 지켜나간다면 유가 휙길, 그래도 오히려 기람을 얻을 수 있거니와, 이처 대사직 수정이라도 불면은 흠이라. 그런 상황에서 큰 일을 처리하려고 하게 되면 비록 아무리 정도라 하더라도 흉한 데서 면치 못할 것이더라. 상활, 그 상은 어떻게 말하냐면 둔기고라는 그 말은 시미광냐라. 아무리 시행을 하려고 해도 빛이 나지 않더라 이거죠. 아무리 임금이 뽀대나게 하려고 해도 뽀대가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고택불하급이라. 고택이 아래까지 미쳐나가지 못하는지라 시로 이름으로 덕시 미는 광대하니 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능히 빛이 나고 크지 못한 것이니 인군지 둔다. 그게 바로 임금의 불란한 모습이더라. 이제 어렵고 힘든 것이 극에 달았어요. 주역의 논리는 극즉반의 논리예요. 그게 달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상륙이잖아요. 상륙은 뭐예요? 둔난의 극지점에 오른 거예요. 최고조로 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사람 뭐냐면 강명한 사람이라면 좀 낫겠지만 근데 하필이면 또 상륙일세 유약한 사람이에요. 상륙은 승마반려하야. 이 상륙에 있으니까 두눈이 꼭대기 있으니까 그래도 헤쳐나가려는 마음은 있어. 그래서 말을 타는 거죠. 승마에. 그렇지만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탄력. 돌아오면서 이걸 어떻게 움직이냐고 어떻게 움직이냐고 해가지고 이제 읍혈연자예요. 연자는 줄줄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읍혈이니까 울읍자고 피혈자니까 피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거기에는 흉하다, 길하다, 말이 필요 없잖아요. 피눈물을 흘리는데 결국엔 뭐예요? 죽게 된다. 너무 강한 초평하고 자세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도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고, 그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사해가 다, 사방천지가 다 초나라, 사면초가니까, 사면이 전부 다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까 이건 환장하는 거지. 그런 상황인 거죠. 육이 이 음유로 거 둔지종하고, 육이 음유로서 둔난의 세상의 그 끝머리 자리에 끝자락에 있고,
체험지극하야. 왜 험이라고 썼지요? 이 상궤가 감중견인데 이 감궤가 험이잖아요. 험의 극처에 있어서 거기다 대고 또 무응원. 저 밑에 이제 그 이 여기 네 개 여기 3자리가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호응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뭐예요? 유약한 음이잖아요. 그게 응원이 안 돼. 응원이 없어서 거짓 불안하고 그냥 평소에 집에 있으려고 보면 불안하고 동무소재 움직이려고 하면 갈 바가 없어. 시경에 배웠잖아요. 말을 타고 가려고 하나 갈 데가 없다. 그런 거 배운 적 있으시잖아요. 승마유광이라가 말을 타고서 가려고 하다가 부단여 부진하여 다시 내려서 나가지 못하여 궁액지심이 궁지에 박히고 그 재앙의 심한 것이 지어 읍혈연녀하니 그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피눈물을 줄줄 흘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둔지르야 둔나남의 극처에 달했다요. 그때 조건이 하나 있다면 약강명이 유주면 그때 양으로서 강한 존재가 도와줌이 있게 된다면 둔기 극하니 둔이 이미 극에 달았으니 가제이다 그것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자가 끝에 이 가제의 가제자 가할가자를 든 것은 정말 극집반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둔날의 수단이라 하더라도 둔날의 극처에 갔다 하더라도 강명한 사람이 도움만 받게 된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음유 무응하고 현재 상황은 음유로서 응해주는 이도 없고 처둔지 중하여 둔의 끝자락에 처하여 진무 소지하니 나서려 해도 갈 바가 없으니 우구이이라 걱정하고 두려워할 뿐이다. 이거죠. 그로 기상이 여차라 그 상이 이와 같더라. 이거죠. 상활 읍혈 연년이 하가 장렬이요 피눈물을 주주 흘리고 있으니 어찌 오래 버틸 수 있겠는가. 사람은 끝났다고 얘기해요. 둔난 궁극하야 둔난이 궁극에 다다라서 막지소이라 할 바를 몰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고로 지 읍혈이라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는 데까지 일어났다. 전패 여차하니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이와 같이 했으니 기는 장고와 어찌 능히 장고해질 수 있겠는가 오래 버틸 수 있겠는가. 이제 요 밑에는 그것까지가 딱 끝난 거고 괴를 전체 보는 법을 쓴 거예요. 부 괴자는 사요. 무릇 괴라는 것은 사건이에요. 그 일이에요. 일이고 효는 사지시 그 일이 진행되가는 시점이에요. 그 말을 꼭 좀 알아두세요. 괴라는 것은 그러하그러한 사항이고 효는 초효부터 쭉 올라가는 효는 사지시요. 일이 진행되가는 시점이에요. 그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 분삼이 우양지면 세 갈래로 나누고 또 두 갈래로 나눈다면 이게 뭔 말인가요? 사계 선생은 사계 김장선 선생은 그 말을 삼획과 육획괴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이게 분삼이라는 것은 이게 천지 삼획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 처음에 음양으로 나뉘어지고 두 번째 사상으로 나뉘어지고 팔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세 개가 생겨서 분삼. 그걸 다시 또 한 번 해서 육핵배가 됐다는 거지.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천지인으로 나누고, 천지인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일이 있으면 하늘에 관련된 일, 땅에 관련된 일, 인사에 관련된 일, 이렇게 천지인으로 나누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음양으로 나뉘어 보고, 즉 선악으로 나뉘어 보고.
이렇게 저는 이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삼이 우양지라는 말,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죄는 일이고, 효는 일의 그 시점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또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조기 포괄 주님이 좋기, 모든 이치를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미 신자의 그것을 이끌어서 펼쳐나가 본다면, 총류의 장지. 펼쳐나가서, 총류의 장지. 류라는 것은, 그러한 계획은 그런 일이잖아요? 이제 그 비슷한 일도 그 총류니까, 그 일과 부딪히면, 예, 총류의 장지. 그 일과 부딪혀서 그렇게 우리 풀어서 자꾸 펼쳐나가 본다면, 천하지 능사필이다. 천하의 그 모든 일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 주역은 미루어서 총류의 장지할 줄 알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분단한 세상을 한번 겪어봤어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그죠? 그거를 여기 주역에 써 있는 이 글만 갖고 한다면 너무 좁은 거예요. 그죠? 384효니까 384가지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총류의 장지에 나간다면 삼라만상의 모든 일들을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십사 하는 얘기예요.